오늘은 오랜만에 정치권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1야당 자유한국당이 어수선해 보입니다. 전원책 변호사 해촉이 발단이 됐는데요. 김병준 비대위원장을 강하게 비판한 분을 만나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의원 연결해 보죠.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 지금 위기라고 보시는 거죠? 글쎄요, 뭐 위기까지라고는 저는 보지 않지만, 네. 지금 전원책 조강특위위원을 해촉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서 비대위가 지금 많은 동력을 잃어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네. 비대위가 출범을 해서 지난 지방선거 이후에 소위 박성중 메모에서 심한 갈등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 예. 갈등을 많이 완화시켜 준 것에 대해서는 분명한 공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최근에 일련의 사태는 이제는 비대위의 동력이 상실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많은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근데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반박했습니다. 비대위 회의를 거른 적도 없고, 중진회의도 다 열고 있고, 동력을 상실할 이유가 없다고 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뭐 비대위원장으로서도 충분한 그런 말씀을 할 명분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 밖에서 보는 시각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그 정치적 판단적인 정무적 측면에서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조직 강화특위위원회에서 해촉된 전원책 변호사가 어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인적 청산을 할 시간이 부족해서 전당대회를 한두 달이라도 늦춰달라고 했는데 그게 월권이냐 이렇게 토로했거든요. 월권 논란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이 문제는 이렇게 봅니다. 우선 그 무너진 보수를 재건하겠다는데 큰 목적이 있었던 전원책 변호사 한순간에 해촉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큽니다. 예. 다만 저는 전원책 변호사가 처음부터 조강특위위원으로 들어온 것은 전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들어오려면 조금 참았다가 공천심사위원으로 들어왔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있었고요. 네. 또한 조강특위위원으로서 당협위원장 그 선정의 인선 원칙만 밝히면 되는데 마치 비대위원장의 권한을 넘나드는 발언이 앞서는 거를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건 혹시 문제가 터지지 않을까 좀 우려했는데 그런 결과가 좀온것 같습니다. 저는 예. 비대위원장이 조강특위위원을 선임할 때그 권한의 범위를 아주 분명히 하고 또 인선 기준도 어느 정도 협의가 된 후에 이 조강특위위원을 결정해야 되는데 예. 이제 와서 정권의 범위 갖고 티격태격하는 것은 저는 좀 이해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일단 전당대회 일정 문제 좀더 짚어보고 싶은데요.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2월 말 전당대회 일정은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네, 전원책 변호사는 죽어도 2월이어야 한다면 죽는 게 낫다고 맞서왔고요. 근데 또 의원님은 반대로 조기 전당대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하셨더라고요. 전당대회 왜 빨리 열어야 된다고 보세요? 아니, 지금 이제 해촉이 돼버렸기 때문에 해촉이 되기 전에는 전원직 변호사의 말도 일리가 있고 또 비대위원장의 말씀도 뭐그 비대위를 운영하는 의미에서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예. 이제는 전원직 변호사 해촉이 됐고 또 이런 과정에서 저는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분명한 정치적 실책을 범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예. 와서 정권 갖고 티격태격한다는 거는 저는 비대위로서의 기능이 많이 상실됐기 때문에 이제는 전대를 통해서 당원에 의한 새로운 구심점을 만들어 가는 것이 우리 당이 해야 될 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전당대회 언제 여는 게 골든타임이라고 보십니까? 그래서 골든타임이라고 좀 말씀드리기는 좀 제가 어려운데 예. 가급적 빨리 이 비대위가 이제 밤샘을 쳐서라도 지금 당협위원장이 전부 저는 사퇴시킨 상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이것을 빨리 매듭을 짓도록 밤샘 노력을 저는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것을 할수 있는 최대한 빨리 해서 비대위가 이제는 다른 것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소위 원만한 전당대회가 이루어지고 거기서 리더가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마련하는데 총력을 기울이는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그런지 지금 뭐 2월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라도 노력이 된다고 한다면 1월이라도 열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목소리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전원책 변호사가 보수 정당 재건이 어려워졌다. 새로운 보수가 일어서야 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보수 재건을 위해서 의원님의 역할도 혹시 생각하고 계십니까? 글쎄요, 제가 전원책 변호사하고 같은 새로운 보수의 개념이 같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제가 생각하는 새로운 보수라고 하는 것은 제도권 내에서 이미 분열된 보수도 통합할 수 있는 여건 마련, 그런 또 힘없는 노력, 이것이 필요한 것이고요. 또한 제도권 밖에서도 건전한 시민단체 또는 인적 자원도 융합시켜 나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시 예. 말씀드리면은 제도권과 건전한 시민사회와의 연대에 의한 새로운 보수 탄생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새로운 보수의 개념이고요. 네. 적어도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 다음 총선에서 우리가 보수 대통합의 모습으로 총선에서 이길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 역할은 이런 것을 해나갈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제가 이 당의 한 일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근데 그렇잖아도 그제 강연회를 아주 성황리에 열으셔서요. 당대표 출마 출정식 같았다는 말이 들립니다. 차기 전당대회 날짜가 잡히면 어떻게 출마하실 겁니까? 글쎄요, 지금 뭐그 특강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거부터 한 말씀 드려야 되겠는데, 예. 지난 13일 날그 특강은 한 20여 개 시민단체들과 함께 당 대표 출마 여부보다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저는 특강을 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것은 왜냐하면 나라다운 나라가 지금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우스운 나라, 한심한 나라 또는 이상한 나라로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저는 진단을 했고, 그 대안으로 우리 자유한국당이 굳건히 올곧게 서야 한다, 이런 점을 좀 강조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네. 그 출마 여부에 대해서 지금 물으셨는데, 많은 분들이 뭐 직간접적으로 당 대표 출마를 권유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특히 이번 당 대표는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인 총선의 얼굴이 되어야 할 중체대한 짐을 짊어져야 될 사람입니다. 그렇게 과연 되죠. 이렇게 엄청난 소임을 제가 과연 감당할 역량이 되는지 저는 지금 판단의 기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전당대회를 통해서 뽑힐 새 대표, 어떤 자질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저는 좀두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그 명분이라고 그럴까요? 어떤 적통적 의미에서 저는 이 당에 건드리기만 조차 해도 없어질 위기일발의 상황에서 이 당을 끝까지 지켜야 되겠다고 하는 소위 사수파들이 있었습니다. 예. 물론 이것은 이 당을 굳건히 지켜야 된다는 당원의 힘이 무엇보다도 컸었죠. 네. 좀 비유를 하자면 배가 침몰할 때 자기만이 살겠다고 먼저 바다에 뛰어든 사람. 근데 배가 침몰하지 않고 정상 상태가 되니까 이제는 내가 선장이 돼야 되겠다 하는 사람은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예. 이런 그 적통적 의미 또는 명분적 의미가 하나가 있고요. 또한 가지 자질은 저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나는 예. 앞으로 야당다운 야당을 이끌어갈 사람. 또한 가지는 아까 보수 대통합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이런 보수 대통합을 이룰 여건을 마련하고 여기에 일도 매진할 노력을 할 사람. 세 번째는 공천 혁명을 일으킬 사람. 이세 예. 사람이 앞으로 세 가지 자질을 갖춘 사람이 앞으로 건강한 리더로서 나타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제 당내 의원 6명이 다 함께 모여서 이렇게 우파 재건회의라는 걸 하셨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친박이신 분들이 좀 많던데 다시 뭉치시는 겁니까? 저는 지금 그 친박 비박의 말씀에 제가 조금 동의를 하지 못합니다. 이제는 친박 비박이라는 이런 개념은 우리 당에서 거의 희석됐는데, 예. 일부 소위 의원들이 아직도 친박 비박 프레임으로 요번 전대를 몰고 가려는 일부 세력이 있습니다. 저는 예. 여기에 전적으로 찬성하지 않고요. 지금은 그것보다는 이 당을 지킨 사수파가 더 명분이 있느냐, 이 당이 어려울 때 뛰쳐나간 사람들이 과연 더 명분이 있느냐의 싸움이 될 그런 프레임이 요번 전당대회 프레임이 되는 것이 더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요번에 그 모인 분들 중에서는 비박인 분들도, 만약 그게 따진다면 비박인 분들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네. 무슨 친박이 많고 비박이 적었다, 뭐 이런, 말씀에는 제가
좀 동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네. 아니, 근데 전원책 변호사는 어제 기자회견에서 한국당이 지금도 계파로 작동하고 있다. 절반은 물갈이를 해야 된다. 이런 발언했거든요. 그건 자기가 평론가라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이 지금 어. 앞서는 거는 이 당을 오히려 흔들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예. 지금 뭐 하는 것은 내년 365일 국회의원 선거가 있지가 않습니다. 예. 지금 그 물갈이를 지금 해놓으면 이 당이 운영이 되겠습니까? 또 지금 만약 물갈이 한다고 만약 현역 의원이 자기가 당협위원장이 안 됐다 그래서 요 다음 총선을 위해서 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 이것은 그 당의 사람이 수술을 하더라도 그 사람이 이 당의 체력을 보고 수술을 해야 되는 거지. 아, 어디가 아프다 그래갖고 무조건 칼을 들이대면 사람이 못 견뎌내는 거랑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예. 그래도 인적쇄신이 필요하다고는 보시는 거잖아요. 당연하죠. 하지만 그것을 그 어떤 정도와 함께 또한 가지는 그것이 어느 시점이냐. 정말 아마 그런 시점은 요다음 21대 국회의원 선거 공천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천이 이루어질 때, 예. 그것이 작동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파 재건 회의를 주재했던 구본철 전 의원이 황교안 전 총리한테 그 모임 취지를 설명하신 모양입니다. 우파 통합과 재건의 뜻을 모으겠다. 이제 황교안 전 총리가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하는데요. 우파 재건 과정에서 그러면 황교안 전 총리의 역할 어떻게 보세요? 저는 황 총리는 물론 우리가 우파 재건을 위해서 뭐그 지금 현재는 야인으로서 그 역할을 당연히 해줘야 되겠죠. 또 예.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다만 제가 황교안 총리 같은 경우에는 21대 때 정치인으로 돌아와서 정치인으로서의 면목을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소위 잠룡 반열에 갈수 있는 그런 어떤 조건과 여건이 되는지를 보여야 됩니다. 지금 현재는 총리는 지냈지만 예. 그분이 지금 정치인으로서의 자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검증이 되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예. 뒤에서 그런 힘이 돼주고 역할이 돼준 거는 굉장히 좋은 생각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일선 정치계에 뛰어드는 것은 저는 21대 때 정치인으로서 들어와서 잠룡의 역할을 할 그런 어떤 역량을 보일 때 예. 이 빛을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아까 계파는 없다고 하셨지만요. 그래도 일부에서는 비박계를 대표하는 김무성 의원, 또뭐 친박계를 대표하는 윤상현 의원, 여기에 지금 바른미래당 이현주 의원까지 반문 정서를 기반으로 하는 보수 빅텐트 얘기도 나옵니다. 가능성은 있다고 보시나요? 저는 저 계파가 없다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친박 비박이라는 이런 개념에 계파성은 지금 많이 희석되고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 다만 예. 아까 말한 대로 당을 사수한 사람이냐 아니냐 저는 어느 당에 계파가 없다 이런 것은 저는 그런 정당은 본 적이 없습니다. 예. 이 말씀드리고 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아마 반문 세력 결집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는 반문 연대의 깃발을 들고 보수 진영을 재건해야 된다. 국민을 통합해야 된다. 이런 대전제에 반대할 사람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예. 또 2020년 총선 승리를 전제로 해서 우리 보수와 자유한국당이 덧셈의 정치를 펼쳐나가야 된다는 데에 대해서는 저는 이의가 없습니다. 예. 다만 반성과 책임 없이 무조건 봉합하고 가자는 것은 저는 둔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다. 이런 격이 될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태극기 부대에 끌어안는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보수의 대통합이라는 깃발에서는 다 끌어안고 가야죠. 다 같이 이걸 해야 되는데 이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보수라는 하나의 가치로 함께 갈수 있다. 이런 것이 저는 중요한 것이지 예. 어떤 특정한 대상을 정해놓고 보수의 대통합이 이루어져야 된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저는 타당치 않다고 봅니다. 네,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유한국당 정우택 의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